정미연 기자. 네, 정미연입니다. 네, 오늘 서울 하늘은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뿌연 만큼 미세먼지로 인해 탁하기만 합니다. 평소에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던 농도는 다음 주에는 최고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 최고죠. 이게 아니야. 네, 이런 미세먼지에 기관지가 야, 불편하신 정미연이, 분들이 많으실 내가 텐데요. 몇 이럴 번을 때 도움을 말했어? 주는 것이 바로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를 먹으면 목에 좋은 효과를 볼수 있게 됩니다. 네, 최근에는 이처럼 목에 좋은 도라지를 재료로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차 음료가 출시돼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를 전해주세요. LG전자 압력밥솥이 최근 전국에서 펑펑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제품 5천여 대 이상이 아직도 전국의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거든요. 폭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LG 밥솥 쓰시는 분들 지금 당장 모델 확인해서 빨리 바꾸시고 5만 원도 받아가세요. 쓰레기 만두 파동으로 손만두 집들까지 휘청거립니다. 조류독감 때 치킨집들이 문 닫던 악몽이 만두집들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만두의 옥석이 가려지고 있으니 이제 만두 먹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저녁 때 만두 시켜 먹었습니다. 연쇄살인극의 용의자 유영철을 경찰이 조사까지 해놓고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서도 다른 데도 아니고 유 씨가 저지른 구기동 일가족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곳입니다. 어느 서냐고요? 서대문경찰서입니다. 고철 모으기 운동까지 벌어지는 가운데 한쪽에선 맨홀 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된다고 하지만 이 뚜껑 없으면 사고 위험이 큽니다. 훔쳐가신 분들 빨리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경남 밀양에 계신 분들 오늘 많이 더우셨죠? 어떻게 하냐고요? 밀양 낮 기온이 36.7도로 전국 1위를 차지했거든요. 아, 정말 더우셨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더 덥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서 불쾌해 지수도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쿄 시내 밤거리가 난장판이라고 합니다. 툭하면 싸움하고 술 취해 쓰러지기도 하고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아마 더위 먹었나 봐요. 홍도는 빼어난 아름다움을 지녀서 섬 전체가 천연 기념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홍도는 쓰레기와 오폐수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도 못했는데 홍도가 울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군 위안부 강제 징집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정부가 개입한 게 아니라고 우겨왔습니다. 기록이 없었기 때문인데 드디어 그 공식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일본 사람들 말이죠. 우길 걸 우겨야죠. 네, 7호 태풍 민들레가 홀씨가 돼서 소멸됐습니다. 다음 태풍도 장미, 국화, 채송화 이렇게 꽃으로 이름 지으면 중간에 없어지지 않을까요? 물놀이 철이 오면서 익사 사고가 많습니다. 수영에 자신 없으면 깊은 물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또 무모한 물장난도 금물입니다. 네, 이렇게 더울 때는 냉면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냉면집 육수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냉면 먹겠습니다. 17대 당선자들은 오늘 하루 거리로 나가서 당선 사례를 했습니다. 유권자들은 한결같이 깨끗하고 희망을 주는 정치 좀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99명 당선자 여러분들, 제발이지 싸우지 마세요. 머슴들이 싸움하면 그 집안 농사 누가 짓... 유사, 그러니까 비아그라와 비슷한 성분이 섞인 유해 식품들이 무더기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정력에 좋다고 함부로 먹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부작용 심각합니다. 특히 남성분들, 박재훈 기자의 보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 끝으로 퀴즈의 정답을 발표할 시간인데요. 자, 롯데와 삼성의 경기 오늘 승리 투수로 맞추는군요. 네, 오늘 정인욱 선수. 많은 투수들이 오늘 등판을 했는데요. 오늘 정인욱 선수가 오늘 승리 투수가 돼서 오늘의 정답은 정인욱입니다. 네, 퀴즈의 정답 맞추신 분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 민웅기 선비와 수고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밖에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한파특보도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중계차 연결해서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선영 캐스터. 온체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인데요. 퇴근 준비하실 때 오차... 정선영 캐스터. 선배들인데 안 들려요. 아... 시브가 지나고 이제 성탄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명동성당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 첫 미사 시작됐나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아침 차분한
우리나라 고교야구 70여 년 역사상 처음으로 충남 지역 고교팀들이 전국대회 우승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대통령배 우승컵을 차지하기 위해 공주고와 북일고가 맞붙고 있는 서울 목동 야구장에 이규선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현재 경기 상황 전해주시죠.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의 활동이 분주해지고 죄송합니다. 대전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대전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는 모두 1,034건으로 2009년 77건, 2010년 225건. 네, 죄송합니다. 다시 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